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양교사 첫 수업 시간이죠? 네, 그 첫 수업에 제가 들어왔고요. 자,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갈 것이 우리가 식사요법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강의가 영양교사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사 강의고, 첫 수업이고, 이래서 이제 특별히 또 며칠 전부터 전화 와서 첫 멘트를 잘 준비해라. 그래서 강의 준비 안 하고 멘트 준비하고 왔어요. 그래서 뭘로 또 멘트를 날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었는데, 작년에 그 8월 첫째 주에, 일단 8월 초에 이제 대략 임시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임용교사를 이제 숫자를 이 정도로 뽑을 거다라고 했었을 때, 영양교사를 작년에 뽑는다 했던 게 360명을 뽑는다고 8월 초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아무리 많이 뽑았어도 50명을 채안 넘었고, 정말 조금 뽑을 때는 막 17명 이랬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랬었는데, 이때 이제 360명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이때까지도 망설이던 분들은 설마 줄겠지 이러면서 이제 올해는 너무 늦었어, 기회가 아닌가 봐, 여러분들 마음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이게 10월 달에 확정이 됐었잖아요. 확정 인원수가 나왔을 때 500명에서 마이너스 3인가 빠진 숫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던 것이 아니라 되려 130명 정도가 더 늘어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늦었다, 이때라도 준비할 걸, 내년에 나는, 이렇게 하셨죠, 다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다들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때라도 공부할 걸 했었으면, 한 번이라도 봤었으면 합격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들렸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저도 지난주에 3명 합격한 학생들한테 대접을 받았어요, 제가. 대접을. 그래서 연락이 와서 대접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아, 그럼 대접받으러 가마. 그래서 새 친구를 만났었는데, 두 명은 서울이었고 한 명은 경기도였었거든요. 근데 서울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두명 학생은 이제 학생이 아니죠, 이제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그분들은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뭐 구로 쪽, 그다음에 서대문구 쪽 이렇게 발령을 받았었고, 또한 명은 이제 경기도 쪽 발령을 받았었는데, 서울 쪽 받은 친구 같은 경우는 초등으로 갔거든요. 근데 경기도 간 친구는 고등으로 간 거예요. 중석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석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발령이 성적순으로 나는 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발령이 나도 초등순으로 났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부터 먼저 난 거예요. 공부 잘하고 고등 났다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은 운이라는 것도